연소이라는 데 보면은 석상 스님이 대중을 모아놓고 전설을 해요. 이건 뭐 흔히 말하는 소리입니다. 배운 사람들이라든가 아무도 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백적간두. 백적간두 간두진보라고 하는 것은 백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서 한 걸음 내딛으라는 소리입니다. 아니 한자도 못된 장대 위에 앉을 수가 없는데 백척간두에 올라 앉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한 걸음 나섭니까? 몸을 뒤척으립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거 참 상식밖에 소리고 어떤 저런 게 역설적이고 반어적이고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백척간두 진일보란 소리입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 백척간두의 수자한테 묻기를 석상스님이 백척간두에 올라가지고 어떻게 한 걸음 내딛을 수가 있느냐 답해보라 이 말이야. 부처님 장경을 뒤져봐도 자기가 여태까지 수행을 해봤지만 이건 상식 밖의 소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소리고 도저히 답이 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답이 없는 소리.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길 가다가 땅을받고 길 가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걸음 잘 못 걷다 자동차에 치여 죽은 사람이 있고 발로 땅을 받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사고를 당해서 죽는데 대책이나 되는 짱대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한 걸음 더 걸어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장경에도 없는 말이고 이건 도저히 상식 밖의 소리입니다. 상식 밖의 소리. 그러면은 저 법문을 하신 석상 스님은 백척간두에서 진일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서커스 단 행으로 나들은 줄을 탈 수가 노력을 해서 줄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밥 먹고 그것만 여는 거 아닌가 외줄은 타잖아요. 가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 보고 패치를 하면 저뭐 짱대에 올라와서 외줄을 그러면 하겠어요? 근데 석상스님은 하시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때요? 예? 제가 뭐 어때요 저 소리가? 그건 일상을 떠난 소리 같지만 일상을 떠나서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답안사예요. 저기 답안사입니다. 답안사예요. 나는 오늘 회사도 망하고 마누라도 다 도망가 버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요즘 백척간두에 선 기분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몸도 다 마음도 다 잊어버리고 몸뚱이가 몸뚱이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망가져 버린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8시간을 눈 속에서 헤매보니까 손톱 발톱 다 따지고 군대 가기 전에 청암사 수단에서 해보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원이 계곡이다 색수상행신 내 몸과 마음이 다 공해버리고 아무 의미 없다는 반야심의 뜻을 관하니까 온몸뚱이가 얽고 굳어져도 관세음보살 하얀 백이간섭을 옷자락에 눈에 나풀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잡고 찾아가서 수담인에 올라갔었는데 백척간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깨닫지 못한 내 몸을 생각하고 내 직장, 내 자신의 학문 여러 모든 관계를 생각을 하고 백척이나 되는 짱대 뭐 몇 자 안 되는 짱대 수십 자의 짱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건 어지러워서 답이 안 나옵니다. 어지러워서 답이 안 나와요. 백척간두에 어떻게 진일보 하느냐. 그 말씀은 선의 입장에서는 젓가락 가지고 요즘 골프도 칠 수가 있고 젓가락 가지고 야구도 할 수 있다는 소리.
응? 선에서는 백척이니 만척이니 있는 모습이라는 깡그리째 뺏어가지고 없는 걸로 철저하게 관절해가지고 비워버립니다. 아는 지식도 고정관림도 자기 몸까지다. 저런 말은 누구나 다 딱 선사가 얘기하면 걸려들게끔 되어 있어요. 예. 걸려들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주장자를 주장자로 불러야 될 것인가? 주장자를 주장자 아니라고 해야 될 것인가? 예? 주장자라고 하면은 불교 입장에서 주장자 생기기 이전에 비어있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불교 이치상에서 볼 적에는 주장자가 안 맞는 소리고. 그렇지만 주장자가 아니라고 할 적에는 현실에는 주장자는 주장자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선의사심사리는 선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상식이란 모든 걸 통째로 뺏어버려요. 예? 그런 선을 조금 이해하면은 저런 선사들의 말은 그 사람이 세상에는 누구 말한 소리에 끄덕여가면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예. 심지어는 자기가 키운 아들한테도 저 무슨 소리 들으면 성질이 나는데 말 밖에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예. 백척간두의 진일보라는 것은 선가에서는 만척간도 아니라 별것도 인정을 안 해. 내 몸뚱이도 인정을 안 해. 다 비워보세요. 예? 만척간두에 서서도 얼마든지 자유자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 내가 배웠다는 고정관념, 평생 동안 거기에 매여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나는 불교 믿는다, 나는 기독교 믿는다, 뭐 믿는다, 뭐 이래가지고 평생 종교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야? 응?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그 싸움은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게. 예.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응? 전부 비어있는 공으로. 예. 금강경은 백척간두의 진일보하는 차원으로 달라들어야지 이해가 되지. 부처님이 지금 가리왕의 사가지를 절절 찍었는데 이 몸뚱이를 인식하고 집착되어 있고 뭐 하고 뭐 했더라면 그 견뎌나겠어요. 몸뚱이라는 원래 금강경에서는 대단하게 취급을 안 해. 정신이지. 그렇잖아요. 빛나던 그 썩은 몸뚱이 잡아다가 그 재판 붙이고 뭐 하고 이미 정신은 떠나가고 구천에 사무치도록 속으로 원한을 맺고 있는데 그거 잡아다가 그거 인민재판하고 고깃덩어리 썩은 냄새 그거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래. 그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놈을 반테러 보고사를 시켜야지. 해원스님 옆에다 붙여서. 그렇잖아요. 예. 석상이라는 스님은 나는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소리를 항상 마음에 새겨듣고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무정의 설법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풍경 소리도 비어있는 공간에서 울리기 때문에 금강경 소리 같고 비어있는 공간에서 울리기 때문에 물소리도 부처님 설법 같고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금강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백척간두 진일보하지 못한 그런 사람, 자기 몸뚱이까지 버리지 못한 사람, 그건 어느 집단이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이거 올려놔두면은 집착해가지고 냄새만 뿌리고 다니고 오물만 한 보직씩 싸고 달아나고. 금강경에서는 이 몸이라든가 백척간두 아니 만척간두라도 아니 우리가 몸과 마음을 비워서 해탈해버리니까 아 지금 금강경 얘기하면서도 에? 저 명동 저 노태 쇼핑에 쇼핑도 하잖아요. 자복에 앉아서 후주인이라는 거. 정신 그렇게 해탈해버립니다. 요즘에 상대적인 갈등으로 그렇게 모두 흔들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신문에 대서특필 나오고 그것이 생명이냐. 언론인은 그걸 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난 남의 허점이나 파고 불고 이 나라가 조금 나라 이 금수강산 이래가지고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석상이라는 스님은 괴짜예요. 저 육조 스님 제자 석두 스님 쪽의 후손인데 그분은 위산 스님 회사에 가가지고 20살 때 대중을 위해서 쌀을 심는데 위산 스님이 조실 스님이니까 위양종이 돼가 야 이 사람아 쌀 씻으면서 쌀 한 털이라도
에? 그저 떨려 보내면 안 된다 이 사람아. 쌀 잘 씻어라 그러니까. 저 석상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 쌀 한 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산스님이, 야 이놈아,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천성 만석이 쌀 털 하나로 이루어졌다. 에? 우리나라 인왕산이니 백두산이니 세계 최고 높은 산이니 불교 입장에 보서는 하나의 짜짓기로 만들어진 일합상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의 티끌이 모여서 된 거 아니에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러니까 모습이 없어요. 비현실적으로, 응? 비어있는 모습으로 봐버린다. 아무리 큰 모습을 봐도 충격 들질 않고, 예? 아니, 다니구치 마사 하는 분은 동양의 예수라는 그런 어떤 치호를 받고 산 그런 분인데, 응? 대동아전쟁에 찾아가지고 그 어른이 성인이란 말을 듣고 30년 동안 일본 비조를 저 책 부분에 베스트셀러라고 포켓트 다니구치 마사는 생명의 실상이란 책도 그렇게 읽고 하는데, 그거 그러잖아, 자기가. 와따시와 가미노 고라, 이 말이야. 나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병기와 나의 병은 없다, 이 말이야. 응? 육체의 얼룩이니까 병이 붙고, 나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집착이 생기고, 에? 우리는 금강경 만나기 전에는, 불법 만나기 전에는, 삶 자체가 상대적인 삶이다 보니까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총알을 82발을 맞았는데 총알에 피해가. 아니 그 아들을 동반한 무사 보니까 꼬맹이는 아주 그냥 거의 조실방장이더라니까. 하나 둘 셋 넷 넷을 넷을 세지를 못해 다섯 가지 세는데 셋까지 세고 다섯 가지 세는데 빼먹는데 총칼이 나다니고 사람이 죽는데 낙엽 떨어지는 인류의 모습은 그렇게 허무하고 그렇잖아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인생도 더듬고 또 저렇게 무상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여유스럽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집착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과거 인용 당시 우리 금강경에서 인욕바람이 참는 거 그건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그 석상스님은 한 토리 이놈아 열 가마니 스무 가마니 천 가마니 선빵 대중 총림을 다 믿고 살 수 있다 이놈아 한 토리 모여가지고 그래 얘기를 하니까 다 이분들은 세속적으로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야. 그럼 스님 한 토리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선 아닙니까? 에? 이상 사람들은 많고 적고 적고 많고 크게 응애했는데 선에는 그걸 뺏어버려. 귀천도 뺏어버리고 다척간도 천천간도 만천간도 그 의미가 없어. 에? 그러니까 젓가락 가지고 야구도 할 수 있고 젓가락 가지고 골프도 칠 수가 있다니까. 난 골프는 못 치지만 마음이 흐트러지면 제갈 곳을 안 간다 그러더구만. 영영 여긴데도 내가 골프 강의를 한번 들어봐서 우리 총장님이 어떻게 골프를 잘 치신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건 뭐 그냥 여기 구멍이 여긴데도 그냥 약간만 잘 치면 그냥 욕심 생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 창고에 마르는 비어있는 호공에 말이나 되는 비어있는 호공에 골프를 치면서 금강경 위치대로 아상인상 중생상 없애버리고 내 마음 비워버리면 우주적인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이 부암사도 골프 칠 수가 있지. 네? 그렇잖아요. 일반인 쪽에서는 상식밖의 소리라고 백척한도 진일보를 굉장히 그냥 저런 소리가 어디 있냐 흥분하지만 선에서는 저런 것이 다반사예요. 선에서는 저런 게 다반사예요. 참 제가 얘기하잖아요. 물에 떨어진 빠진 사람을 교황 영관 스님한테 건져달라니까 짱떼 주고 새끼 던져주고 나으라고 얘기하지만 선사한테 건져달라면 권총으로 쏘는다니까. 이놈아 뒤져라 이놈아 뒤져라 이놈아. 내면에 자기의 어떤 의지 가지고 나와야지 이놈아. 에? 어떻게 마음이 그 죽는 꼬라지를 보고 총을 쏘겠어요. 손가락을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너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에 응시를 해야지 집착이 있는 건 말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말의 노예라. 아무 의미 없는 전부 거짓말인데. 전부 거짓말. 선에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걔 올겨울에 한번 해결을 해요. 백적감도 진일보로. 그러니까 스님 한털은 어디서 생겼어요? 한털은 어디서 생겼어요? 그럼 저는 사람 잡은 같은 거 유산스님 껄껄 웃고 조실방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만나서 또 쌀을 씻는데 옆에 가서 유산스님, 야 이놈아, 쌀 속에도 벌레가 있다 이놈아.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다 그래. 에? 쌀 속에도 벌레. 응? 하얀 새하고 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 하얀 건 같잖아. 그렇잖아요. 에? 네가 아는 것이 근사치지 절대 다 아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쌀 속에도 벌레가 있다. 쌀 속에 벌레가 있어요? 있지? 맨날 저 묵은 쌀 보면 요즘은 뭐 그냥 햇살로 이렇게 갖다 먹고 뭐 이런 건 쌀 속에도 벌레가 있다. 예. 요즘 사이비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강경 20년, 30년 뭐 한다고 해도 뭐, 금강경 이치 모르면 쌀 속에 벌레지 뭐 별성 의미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밖에 그렇게, 예? 사는 살림살이야. 그 쌀 속에 벌레지 의미가 뭐 있겠어? 응? 이상 사람들이 나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고 생각해보는데 쌀 속에 벌레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고.